마무리 작업을 할때 오는 중요한 공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저는 보통 집에서 스케치를 하고 이제 프로듀서들네 작업실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회사에 있는 마이크가 되게 좋은 마이크여가지고 마지막에는 여기서 녹음을 해요. 야유회 또 여기 와서 하다가 다른 데서 녹음을 한 걸로 쓰긴 했지만 여기서 작업을 했었고, 사실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곡들을 여기서 많이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항상 작업을 바로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항상 여기 오면은 주경 오빠도 있고 수다 떨고 놀다가 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업하러 안 와도 스피커도 되게 좋아가지고 노래 크게 듣고 싶을 때, 약간 작업을 이렇게 중간에 들어보고 싶을 때 제대로, 그럴 때도 와서 들어보고 하거든요. 여기 사무실에 있으신 분들이랑 그냥 같이 노래 들어보고 할 때도 오는 것 같아요. 작업할 때 룰은 없는데 엄청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총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싸가지가 없어서요. 근데 다행히 저랑 이렇게 작업해주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엄청 날카로워지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제가 너무 180도 변하니까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더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얘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제가 그 작업할 당시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가끔씩 미안할 때 있어요. 작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그 정도로 좀 너무 날카롭고 예민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다작을 하거나 작업을 오랜 시간을 하는 이유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거든요. 유난히 오늘을 잘 되는 날, 막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한 10번, 몇십 번 하면 그때 한번잘 내고. 이러니까 약간 저 강박적으로 작업을 계속 하고, 녹음을 하고, 계속 매일매일 하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와, 오늘 진짜 잘 된다 하는 날은 뭐 이렇게 느껴본 적은 진짜 오래전 빼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작업을 할 때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요. 한 7시 정도에 일어나서 10시면 잘 자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금은 제가 아침에 헬스장을 다니는데, 안 다녔을 때는 한 8시 정도에 일어나서 바로 작업했던 것 같아요. 바로 작업하면은 이제 한 6시 정도 돼 있어요. 그때 슬슬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몸 푸는 거 자체가 이제 작업으로 시작이 돼서 한 11시 정도에는 이제 풀려서 뭔가 좀 슬슬 나오고, 정리를 계속 하다 보면 한 6시쯤 되더라고요. 제가 작업해놓은 거 계속 틀어놓고 계속 듣는 거예요. 듣다가 넷플릭스를 켜놓고 노래 계속 켜놓고, 뭐할 때도 계속 그 노래를 틀어놓고, 그렇게 한 두세 시간 듣다가 내가 계속 걸렸던 거 그런 거 수정하거나, 걸렸는데 아이 정도는 넘어가 되겠다 싶으면은 업로드를 하거나 프로듀서한테 보내주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루가 거의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네. 작업을 할때몸 풀리고 이런 시간이 되게 긴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엄청 넓은 스튜디오 같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집에 피아노, 악기 같은 것도 그냥 널브러뜨려 놓고 그런 식으로 작업하고 춤도 추고 공간을 넓게 쓰면서 거기서 잠들면 잠자고 다시 일어나서 바로 작업하고, 집에 그런 스튜디오를 만드는 게제 꿈이에요. 장비들도 잘 갖춰져 있고 바로 그게 음원으로 내도 될 정도의 퀄리티의 녹음이 되는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만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바람이 불었나? 갑자기 생각이 나. 며칠 잘 지내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나? 추운 날씨면 생각나. 사실 더울 때도 같아. 너를 언제쯤 잊을까? 궁금함만으로 난 If I text you or call you every night 술김이라고 생각할까? 이른 아침까지 고민하다 결국 아무런 말도 못해. If I 네가 너의 동네로 가 서성거리면 마주칠까? 결국 아무것도 못 가고 네 생각에 하루 가지나.